한국인 평균 수명은 81.9세인 반면 은퇴는 50대 중반에 이루어집니다. 은퇴를 하고도 30년이나 남는 셈. 하지만 노년이 돼선 TV 시청 외엔 특별히 시간을 보낼 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이 빈번히 생깁니다. 때문에 적지 않은 젊은이들은 자신이 나이 들었을 때 할 취미생활, 대인관계 등 비경제적인 측면도 함께 준비하는 추세입니다.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회생활 없이 그냥 집에만 있는다는 거는 조금 좀 우울할 것 같고, 그런 취미를 만들고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런 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노후 중 준비 중에 하나 중에 하나는 좋은 것 같아요. 재무적인 준비도 윗세대와 비교해 뒤처지지 않는데, 안정적 노후를 위한 이른바 연금 3중 안정장치도 나이가 젊을수록 가입률이 높았습니다. 뭘 해야 되나 이러니까 거의 주택연금 그거 뭐 꼭 해라고 추천해주고, 연금 쪽으로 저도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